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 오피니언 리더와 전 국민이 함께 듣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서혜성 작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깔끔해 보이십니다. 네, 원래 깔끔한 왜 그러냐면 오늘 출연하시는 분이 모토가 안 깔끔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쳐다놓고 디스러갖고. 근데 어제 영사들이 다시 보였죠? 아, 그러니까요. 얼마 됐습니까? 한 1년?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아, 연말. 네, 2014년 연말까지. 2014년? 아. 맞아요. 연말까지. 네. 근데 우리 악수 한번 해야겠어요. 정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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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저도 처음 잡습니다. 네. 네. 방송 끝나고 세상에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사이. 김종배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평론가이시고. 네. 저희 시사통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뵙다가 네. 오다방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감회가 남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촐하고 좋습니다. 네. 아담하고 진행 전문가를 모시고 뭘 해야 되죠?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진행 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뭐 잘 아실 텐데 예, 팟캐스트 시사통 예, 책임자죠. 시사통을 진행하시고 최근에는 사실 저희로서는 기쁜 소식인데. 네. 서울교통방송 저녁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대개는 TBS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 TBS라고. 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 이 김종배 선생이 뭘 할 때 보면 네. 이탈남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건 또 색다른 지성.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름이 벌써 달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시의 영역으로 자꾸 올라오고 네. 그래. 이게 그래. 좋지 않은 거군. 우리 같은 업종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네. 이 그 제목을 들으면 이제 섹시 김. 이런 식으로 불리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근데 털이 좋아. 털이 좋은 건 틀림없어요. 요즘 머리털 빠져 미치겠어요. 네. 아, 좀 빠지셨네 진짜로. 아, 돌아버리겠어요. 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MBC 손석희 앵커랑 뭘 오랫동안 하셨죠? 그렇죠. 네. 한 10년 반 했고. 아, 10년 반 했습니다. 그게 매일 나가는 건가요? 네. 그랬죠. 그 뉴스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원래 방송은 그 원래 그 라디오 시사 프로의 그 시초라고 해야 될까? 네. 그건 이제 사실은 CBS의 시사잡기죠. 시사잡기 네. 제일 먼저.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사실은 네. 그 정통. 네. 네. 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사실은 그 시사라고 있었지만 시사와 교양이 섞여 있는 좀 애매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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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였지만 이제 시사잡기는 사실은 정통 시사였어요. 그게 효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이 다 시사잡기 출신이고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예,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다가.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미디어원을 편집장고 이럴 때니까 좀 언론 문제 가지고. 아. 그 몇 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98, 99년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99년부터 2006년, 5년까지 네.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사 자키가 나은 사람들이군요. 저도 한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시사 자키 출연 안 하시나요? 아무 하시나요? 이유도 없이 연락이 오던데요. 저도요. 저도. 아 이게 그 퇴물들로 네.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저기 그 강제 퇴역당한. 네, 네. 아니 저 가끔은 합니다. 가끔 몇 달에 한 번.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소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시사 프로그램을 하신 거죠. 시사와 관련 뉴스와 관련된 미디어 비평과 관련된. 출연을 했었죠. 네. 예, 예, 그러다 그때 그 그때 서울에서 무슨 그 시사 만화 전시회가 있었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또 아, 이거 뭐 방송에서니까 속칭 이제 사이비로 그러니까 만화 평론 비슷한 거 시사 만화 이걸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때 기억납니다. 예, 네. MBC 라디오에서 이제 그거 하니까 뭐 잠깐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근데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한 10번을 그 사용을 하다가 강제로 이제 끌려가서 했는데 그리고 PD한테 연락 왔더라고. 고정으로 한번 하자. 아하. 그래서 처음에 왜냐면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김포에 살고 있었었는데 네. 김포에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프로냐니까 새벽에 그때는 시선 집중이 생기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엄길청 교수가 아침을 달린다라고. 맞아요. 예, 예, 예. 그때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와서 그 뉴스 브리핑을 해달라, 조간 브리핑 해달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면 신문 읽고 나가야 되니까. 아니 가서 신문 읽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차 몰고 MBC까지 가서 이런 데 미친 짓이고 왜 하냐 내가. 그리고 돈은 20만 원 받고.
그렇게 주면 당장 나갔죠. 그런 걸. 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큰 아이가 낳고 생후 몇 개월 안 돼. 네네네. 그리고 분유값을 벌어야 되는 자세인데 안에 생계형 방송 출연자라고 저는 잘릴 때까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출연료 투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인생이요 계획대로 안 풀리더라고요. 아하. 진짜로. 네. 네. 뭐 우리 그 이 서혜성 작가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외람되나. 살다 보니까 네. 계획 짤 필요가 별로 없더라. 아~ 계획대로 안 흘러가더라. 네, 네, 네.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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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흘러흘러 여기까지 온 거죠. 아, 그 다음에는 그 시선 집중을 하신 거죠? 네. 그걸 10년 하셨다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엄길청 아침을 달린다 1년 했고 네. 이제 그 프로 없어지고 이제 손석희 선배가 MC가 돼가지고 시선 집중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 이어서 그래서 네. 10년 반 했고.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때 잘리셔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왜 잘리셨죠? 그때 누가 나가라고 그런 거죠? 저도 공식적으로 너를 왜 자른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하. 원래 그래요, 자를 때는. 네. 네. 못 들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야, 그냥 어떻게 좀 나와주지 마라. 나는 거의 그 사정조에.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두세 달 전부터 이제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제가 보니 거기서 이제 그 곁불제인제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니고 이상한. 근데 이제 한두 번이면 이제 제작진이 그래도 저항을 하는. 뭐 그것도 알고 있었고, 네네. 근데 아 이제 임계점에 왔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었고, 그때가 MB 시대였죠. 그렇죠. 이명박 2011년이니까. 네네. 2011년. 그래서 뭐 알았다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리면 나는 왜 잘렸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일체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네.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이틀남 데려와라. 막 계속 한 거의 한 달 넘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 네. 왜 사람들이 불을 다시 오라고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왜라고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하면 네. 작법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아~ 이제 겸양의 자세를 보여요. 네네. 아, 그 당시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그 우리 김종배 선생님께서 그만두실 때 제가 막 손석희 나가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시기가 예, 겹쳐요. 예, 그래서 맞아요. 사실 갔더니 제 얘기 저도 이제 고정 출연제로 갔는데 아, 내 얘기는 안 하고. 이 김종배 분위기 어수선하고 그게 네.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거기에 방송 제작진이 김종배 선생에 미안해서 제가 저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게 하고 있다는 방송을 그 당시 시선 집중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예로서 몇 줄을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에 이제 SNS 같은 데서는 이제 김종배 이틀남 돌아와라. 그리고 이건 완전 MB의 언론 탄압의 전형이다. 사실 이제 뭐 어저 여대목을 제가 참복이 될까봐 제가 정리하면 MB 정권에서 이제 언론을 이렇게 특히 현재 오늘날 MBC 사태의 시작점이 김종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미디어 이하로 추락해가는 과정에서 거의 시작점이죠 아마 그렇게 통제를 하고 출연진 자르고 아마 이랬던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그래서 뭐 김미화 저녁 방송 네, 뭐 그랬죠. 등등 다 이제 추락하게 돼. 손석희 네. 씨도 그만두게 되고 뭐 이러면서 그때는 청취율이 그런데 1위였지 않습니까? 청취율 아, 손석희 씨한 집중이. 전체에서 1위는 아니고. 예, 그 아침에. 그렇죠. 예, 시사 프로에서는 막 1위였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라디오 본부장이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청취를 하라. 그래서 아니 내가 진행자도 아니고 일개 출연자한테 왜 청취를 하라게 책임을 묻느냐. 1번. 예, 예. 그다음에 청취를 하라고도 안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다. 그냥 그러니까 그만두줄 테니까 그만해라. 인생이 없어 보인다. 야. 그랬었죠.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기로 옮기신 거죠? 뭐 오마이뉴스. 바로 옮긴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달 전부터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 재발로 나올 수는 없죠. 왜냐 그때 당시 이제 시대 그렇죠. 분위기가 예. 있고 예. 다른 예. 방송사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잘려 나가고 있었으니까 예. 재발로 그만두는 건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둘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아 이제 좀 뭔가 전환기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은 그 전부터 훨씬 갖고 있었었죠. 뭐냐면 이제 나도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뭔가 이제 터닝 그러니까 전환점이 좀 있어야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네.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공부 좀 하고 뭐를 하자 이렇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몇 달 그렇게 있는데 이제 오마이 쪽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죠. 그게 10월쯤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낙곰서가 완전히 날리고 있을 때 팟캐스트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저는 분명했던 게 나는
닭꿈소와 같은 버전은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 아. 불가능하다. 뭐 디자인이 무슨 다르죠. 그렇죠. 예, 예. 이건 뭐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러이러한 컨셉이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다 하고 뭐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듬해 2012년 1월부터 이제 이탈람이 시작이 된 거죠. 2년 하신 거죠 이탈람은. 만 2년이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오늘은 평소에는 이제 김정배 그럼 이탈람 입시 털어주는 남자로 되어 있는데 네. 오늘 우리 방송은 김정배 터는 방송. 뭐 얘기가 이상하게 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하시다가 거기다 오마이뉴스를 이제 정리하시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종의 이 팟캐스트 베이스를 하나 차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게 통이죠. 예, 시사통이죠. 예. 그래서 한 두 달 준비해갖고 이제 시사통 만들어갖고 네. 지금 여기 그것도 이제 그 만이 2년이 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는 1,000개가 넘어갔고 이미. 아, 1,000개가 넘었군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그 하루에 두 번씩 그 시사통, 뭐 인권통, 그렇죠. 뭐 지리통, 뭐 그러니까 기본이 일주일에 10개는 올라가니까 예. 2년 뭐 넘게 그러니까 계속 지난 주에 이제 휴직에 들어갔어요. 왜요? 그 이제 그 몇 달 전부터 이제 제가 그 했는데 총선까지 일단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몇 달간은 그러니까 되돌아볼 때 좀 약간 슬럼프였고 체력도 좀 많이 떨어진 거고 네. 그다음에 좀 약간 대충 만든 경향이 없잖아 있다. 방송에서 인정했어요. 인정할 건 깨끗이 인정하자. 그런 게 제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연명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그 뭐 정비를 하고 보수할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뭐 길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 휴직에 갖고 이것저것 좀 정리 좀 하고 다시 네. 재개하겠노라 약속드리고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방송을 이제 중단을 했는데 그래서 한 몇 달 전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아 많이 힘이 빠진 그걸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정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횟수는 2년 이게 2월 24일에 런칭이 됐으니까 네. 그렇죠. 2년 하고 한 두 달 정도 더 하고 일단 지금 중단이 된 거죠. 한 5월 중하순쯤에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아, 네. 한 달 정도. 아,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자 그렇지 프로그램 자체 하나가 아니라 팟캐스트 전체를 쉰다고 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사실. 그럼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인정 안 하거든요. 네. 뭐 그걸 유지하거나. 그냥 시즌 2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바로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이제 인권통 시사통에 네. 있는 인권통 하면서도 느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일주일에 10개씩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서 사실상 혼자 사는 방송인데 네. 그 많은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실제로 들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렇죠. 제가 좀 네. 과욕을 부린 게 없잖아 네. 있는 것 같고 네. 좀 약간 건방졌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뭐라고 그 자기 역량에 대한 과신 네. 뭐 솔직히 인정을 네. 하는 네. 거죠. 네. 약간 건방진 것도 좀 있었던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그 나름의 이제 그 뭔 게 있냐면 아 하는 그 톡 쏘는 맛. 아, 그래서 임팩트 있게 톡 쏘는 맛 이런 그 성격의 컨텐츠는 나온 못 만든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못 만든다. 그건 내 과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팟캐스트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어필 포인트가 뭐냐? 결국은 뭐 성실성 아니냐? 그다음에 정통 시사. 그렇죠. 아. 질보다 양 아니냐? 뭐 이런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뭐 그러니까 뉴스 브리핑이라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처음 밝히는 거지만 네. 아침 저녁으로 나눈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가 이탈람을 하면서부터 이제 느꼈던 게 그건 근거를 대란 못 대줘야냐 뭔가 아무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피부적으로 느꼈던 게 직관이라는 거죠. 예,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에게 열공 모드가 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탈람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란 못 대겠나 아무튼 피부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013년 대선 지고 그때 이제 그 어찌 본다면 실험용으로 만들었던 게 이탈람을 하면서 사사로운 토크라고 하는 별도의 팟캐스트를 잠깐 제작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사사톡. 네. 사사톡. 톡. 네. 사사로운 토크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열공 모드를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마침 그래서 이제 출판사 쪽으로 얘기된 게 한번 이거를 방송으로 해서 이건 책을 내고. 책을 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판용 팟캐스트를 한번 하고 열공 모드를 한번 더 확인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지리톡은 그렇게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세 개의 컨텐츠가 만들어 다 책으로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반응도 꽤 괜찮았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를 사사톡도 이어가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메인 컨텐츠에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아침에 올리고 싶었는데 출근하는 사람한테 열공 모드에서 1시간 가까이 되는
이걸 올리는 게 뭔가 이건 안 맞는다. 편성상 네. 안 맞는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겠고 그러면 나누자.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눴던 거지.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나누고 이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가져갔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오창익 국장도 계시고 해서 알겠지만 저는 그 이 저녁에 통시리즈는 제가 다할 생각이 처음부터 애당초 없었어요. 네. 원래 분양 이런 생각. 원래는 분양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판을 깔아주고,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마트 사장님이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 입점을 해라. 정유 코너. 그렇지. 네. 저는 원래 그러니까 저녁 통시리즈는 그럴 계획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분양을 해서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자락을 깔아주고,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청취층을 확보를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판을 깔아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한번 방송을 만들어봐라 이럴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분양이 그 처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최초 분양 케이스가 이제 오찬 국장 우리 그 서희승 작가님과 네, 이권통 같은 경우 네, 그런 네,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 네, 네.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또 분양이 지속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분양 받았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 같이 해달라는 다시 또 요청이 들어오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엉거주춤이 됐던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2년 넘게 진행이 돼 왔던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인권통 같은 건 분양이 된 결과 지금 이제 오다방까지 왔던 거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2년 동안 아니, 잠깐 휴직이니까 2년 동안 버티신 거 아니에요? 살아남았고. 아 그렇죠. 버텼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버텼다는 표현이 아니, 딱 맞아요. 아니, 그렇지 사실. 않더라도 지속가능한 모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네. 아까 생계형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하여튼 그 가장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겠다. 이런 건 이제 뭐 대의나 명분이고 또 하나 나 생계도 있고 내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열정 가지고 해서 2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모델이 많나요? 없죠.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미디어 문구 정도 예외가 있나요? 그건 개인 미디어죠. 그렇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영상이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소스 자체가 다양해진 측면도 기술적 측면이 다양해진 측면도 있겠지만 네, 네. 사실 오늘날 한국 팟캐스트라는 것은 그 측면보다는 이른바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강제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 하고 있는 이유도 원래대로라면 다 그렇죠. 방송이 맨날 나갈 사람들인데 MBC에서 그렇죠. 다 나갈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블랙리스트인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 지난 광복절에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기자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KBS 나가십니다 이러더라고요. 텔레비전 뉴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못 나가는 뭐 명단이 없겠죠. 그런데 아는 거죠. 이거는 취재해봤지 안 나간다는 거를. 그러니까 근데 광복절이니까 이제 나가는 이런 형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몇 번 경험한 적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아직 이제 스텝으로 있기 때문에 신호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몇몇 눈치 없는 스텝이 연락을 하죠. 연락을 와요. 예, 저도 그래도 출연해달라 그래서 야, 이 양분 아직도 이게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계신 양반이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도안을 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죠. 한번 치르라고. 아 이제 저희가 저도 똑같은 경우에서 전 전화를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더니 아 그렇군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저같이 선량한 시민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국 팟캐스트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과거 같으면은 이제 미디어 출력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사용했죠. 그렇죠. 예. 지금 사실 팟캐스트도 그 형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업로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방송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 혁명 같은 경우는 바로 허메이니가 바로 카세트로 했던 거고 강주 항쟁의 소식도 사실은 카세트에 담았던 거거든요. 카세트. 또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는 좀 더 선진화된 경우고 원래는 그러니까 오디오 저도 강주 항쟁 오디오로부터 아마 접했던 거. 그러니까요. 그 강주 소리 방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좀 우리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방송을 했죠. 해적방송. 예, 해적방송. 카세트였거든요. 그때요. 맞아요. 생방송이 아니고 카세트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파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배가 다시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잡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많이 했었죠. 예,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 환경 덕분에. 굳이 저항방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렇죠? 저항방송이죠. 팟캐스트를 아니,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출발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복합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체가 바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출판에서 신문이 만들어지는 배경과 비슷하게 네. 지금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지금 뉴스 시장이 상당히 노쇠화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로 지금 뉴스 시장의 주 소비층은 40, 50대거든요. 네. 20대 같은 경우는 거의 뉴스 시장으로 지금 그 인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이거는 특정 매체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스 시장 자체가 그래요. 뉴스 시장에 20대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20대가 심지어 시사 같은 경우도 어디서 검색을 하냐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면 결국은 그 손님이 있는 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저기는 유튜브에서는 또 오디오도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예, 예. 오디오도 안 팔려요. 그러면 결국은 영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동일하게 또 한 가지가 출판 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그러니까 상당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이제는 책도 팟캐스트가 잠식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이제는 예. 읽는 게 아니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뭔가 팟캐스트 창출층의 열공 모드가 있다라고 네. 했던 게 사실은 그 흐름이 오히려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있죠. 예. 네. 이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도 그렇고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대격변기에 와 있는 것 같다. 예, 네, 이제 종이 신문에 나와 있는 뉴스 정보를 소비하는 층은 노쇠화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인터넷에서도 보는 것도 초기에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형식에 의지했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 영상 매체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가 잠식해 들어간단 말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실 우리가 가령 인권통이나 혹은 시사통에서 했던 것들 지리통 같은 것은 사실은 텍스트화되어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인물 이야기니 뭐 도시 이야기니 원래 책으로 읽던 걸 사실은 네. 구수하게 이제 이야기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을 읽는 시간에 그 이어폰 꽂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한 시간씩 들으면서 실은 내가 10시간 투자해야 될 거를 그렇구나. 퇴근하는 김에 이제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읽겠으면 쪽쪽 뽑아서 예, 예, 얘기해 주니까. 바로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방송 한 시간 계획을 써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개몽성이 높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 별로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아, 인정할 때 예. 인정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그 새로운 매체고 여러 가지로 어떤 뭐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낸 건 맞지만 또 제한돼 있는 매체인 것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제한된 거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오해를 하는 건데 팟캐스트는 20대의 매체, 20, 30대의 매체가 아니에요. 네. 예, 예. 팟캐스트도 40, 50대의 매체예요. 네. 제가 경험한 게 맞아요. 네. 맞죠? 네. 네.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팟캐스트 주력 청취층하고 기존 뉴스 시장 주력 독자층이 거의 겹쳐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팟캐스트의 미래는 뭐냐. 정치적 환경을 떠나서 기술적이나 매체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진지하게 그러니까 검토해볼 그 단계. 검토해볼 단계에 와 있다라는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책의 날이었는데 책의 날이었는데 한국에서 책을 주로 읽는 책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40, 50대가 아마 맞습니다. 주력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요. 책 읽는 세대는 과거 데모했던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근래 2, 3년 동안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건데 독서층이 그래도 좀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건 정말 예, 정말 명성이죠. 예. 아주 미미하지만 20대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책 읽는 사람이 학생들과 OL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실 근무하는 여성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당시 그보다 좀 더 오래전에는 여고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고생은 곧 문학소녀처럼 취급받았던 시대가 70년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세대가 그대로 성장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그대로 성장해 지금까지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건 근래 20대에게로 독자층이 좀 내려가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팟캐스트에서 아까 이제 김동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 오랄 히스토리 혹은 오랄 라이프 스토리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그러니까 뭐 1등, 2등 한다가 아니라 그쪽의 방향을 맞춰서 일정하게 진행하는 것은 그래도 팟캐스트의 네. 한 부분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지상파라 이게 언론 환경이 민주정부가 들어오고 언론 환경이 좋아지다가 언론 중앙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더부살이한 게 오래됐다 보니까 네. 방송사에 있는 PD들을 꽤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메이저 방송사가 팟캐스트는 차트도 안 봤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전담팀, 전담 PD를 두기 시작을 그렇죠. 아, 그 다 올리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간보기 차원에서 두세 개의 그러니까 공중파로는 쏘질 않는 네, 정규 네, 라디오 네. 프로는 아니고 팟캐스트용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정규 프로그램을 팟캐스트 플랫폼에 내보낸 건 그 초기 창기부터 내보냈는데 내보내기만 하고 신경은 안 썼던 건데 그렇죠. 이제부터는 달라졌더라고. 달라졌죠.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그건 좀 하지 말지. 자기들 다른 매체도 있는데. 골목상권 치네. 맞아요. 서 작가님도 저 무슨 라디오에서 그런 거 해달라고 요청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 안 했던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지상파는 지상파의 영역이 사고 팟캐스트는 이렇게. 근데 아닐 오히려 지상파가 더 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커졌죠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이제 팟캐스트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폰이 네. 생기면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죠. 스마트폰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재미난 게 미국에서 이게 지금 양태가 바뀌고 있대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그러니까 듣느냐 스트리밍 방식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기술적으로 있죠. 이게 어떤 게 달라지냐 광고가 달라진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팟캐스트 청취 행태를 보면 다운로드 방식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넘어가고 이미 그 퍼센티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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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이 됐는데 스트리밍 방식이 되면은 광고가 붙는다라고. 그렇죠. 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시사통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어요. 버스를 우리가 딱 뭘 연상하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지점에서나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역에 있는 그래서 무슨 산부인과 병원 광고가 나온다거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팟캐스트 광고에 이미 들어와서 엄청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상업적 이제 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팟캐스트가 미국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그게 광고적으로 무지하게 선호하는 광고 전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뀌고 있대요. 이게 이제 데이터류 때문에 지금까지는 집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해서 다운로드해서 이제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듣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예전에 인터넷 무제한을 많이 그렇죠. 가입하잖아요. 꼭 다운 안 받아요. 저도.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이파이 좀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그러니까 향후 2, 3년 내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뀌면 팟캐스트용 광고 시장이 완전히 그 확 커져버릴 수가 있고 그걸 그럼 누가 먹을 거냐? 사실은 덩치 큰 지상파가 먹으려고 달려들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광고 길이를 똑같이 제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느 지역에 있던 서로 다른 광고를 내보내는데 마치 한 광고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내보내줄 수가 바로 있죠. 바로 그거죠.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시사통 내지 오다방을 듣고 있는데 A는 지금 광화문을 가고 있으면 광화문 그 사거리에 있는 그렇죠. 제과점이 나가고 제과점 광고 나가고 예, 예, 예.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구로동에 있으면 다른 게 나가 이렇게 예,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그렇죠. 있죠. 예. 기술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아 이미 그게 미국 같은 경우 이미 일반화되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이제 그 청취 환경 이건데 그게 지금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다면 팟캐스트가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특장을 저는 뭘로 보냐 크게 두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플랫폼이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몇 번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블로그 이제 그 초기 세대인데 블로그가 처음에 했을 때 엄청난 어떤 그 인기를 끌면서 1인 미디어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느니 뭐 했느니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한 포털 같은 경우는 블로그 저기 그 포털까지 만들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그 이 블로그 포털 메인에 한번 뜨면은 보통 하루 유입 유저가 100만이랬어요. 아, 그랬군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 포털은 블로그에 많이 신경 썼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몇십만은 기본으로 들어가다. 그럼 이거 1인 미디어 대구도 남죠. 근데 어느 순간 MB 정부가 그러니까 2008년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그 뒤에 MB 정부가 뭐를 강화했냐면 인터넷 이제 그 대응 그렇죠. 본격 네. 강화하면서 네. 확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포털이 블로그 시사 블로그를 거의 노출을 안 시켜버렸다. 그럼 시사 블로그가 싹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그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그 단번에 몇십만, 백만 이렇게 들어온 것에서 이제 그 취해 있던 블로거들이 자생력이 이미 떨어져 버린 상태죠. 그렇죠. 시사 블로그가 거의 살아남지를 못하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를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혹시 블로그의 길을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시사는 죽어버리고 장르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무슨 여행, 맛 뭐 이런 것들만 어떤 살아남는 것이 혹시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봤는데 아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것도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요. 그 아이튠즈 순위하고 예를 들어서 팟빵 순위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죠. 네, 네.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순위를 산정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비 패턴,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이튠즈 순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폰 사용자만을 iOS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고요. 그죠? 팟빵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재미난 게 이 아이폰 순위 같은 경우는 벌써 일정하게 장르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애초에 시작할 때도 그래 사실 예, 그랬었죠. 예, 예. 이렇게 가면서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버텼던 이유가 뭐냐면. 아 이게 플랫폼이 종속되어 버리면서 어느 순간에 플랫폼의 그 변심에 따라서 한 순간에 죽어버리는 이런 게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한 자생력을 갖고 버틸 수 있는 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 네. 두 번째는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아.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는 뭐냐면 돈 장난하고 돈 속칭 돈지랄이 되지 않아도 한번 그 경쟁해 볼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봤던 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 뭐 지금 얘기를 다 하셨고서 하시고 나서 결론만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이 MB 정부나 혹은 박근혜 정부 같은 성향을 만나서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갖고 있는 저항적 의미가 한국에서 개몽성이 강하다. 그렇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정상적 사회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아이튠즈적 성격, 네. 그러니까 장르화. 네. 장르화라는 건 사실은 소비 패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소비 패턴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항 미디어의 성격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가 된다면은요. 잘 예. 얼핏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막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한다고 카세트테이프 네,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사실 어학 공부하는 데 팟캐스트는 정말 좋은 네, 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제 비유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서 사실 지금 팟캐스트에서도 어학 관련 팟캐스트가 아이폰에 들어가서 굉장하더만요. 상당한 선전을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 네. 이게 지금 그 서혜성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이제 그 받쳐주는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어떤 힘이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이게 아닐 경우에는 팟캐스트의 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까운 미래겠죠. 그건 사실은 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시간 잡았는데 반을 이 얘기로 왔는데 김종배 저만 그랬으니까 털기 네. 예. 그리고 특히 요새 시사통을 쉬고 계셔서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들도 많으시고 시사통 치면서 오다방 나와서 깨우고 이래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TBS는 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제가 1월 18일부터 했으니까요. 석 달 됐네요. 네, 다시 지상파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예. 돌아가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그 첫날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부 멘트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MBC하고 네. 라디오 하는 동안에 저는 설명이 안 되는데 TV하고 라디오는 완전히 다른 매체예요. 그래서 라디오는 좀 개인적인 인디비주얼한 느낌 그런 것보다요. 라디오는 네. 이상하게 감성이 통하는 그러니까. 매체예요. 정말로 뭐냐면 숨소리까지 전달이 돼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TV에서 어떤 출연자가 얘기하다가 말문이 막히거나 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1, 2초 묵음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 그 방송 사고가 아니에요. 네. 네. 얼굴을 보여주죠. 얼굴을 보니까. 그럼 오히려 재미죠. 쟤 왜 말 못하고 저러고. 당황했네. 표정을 이러면서. 라디오에서 2초 묵음이면 방송 사고거든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라디오가 훨씬 어려운 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숨소리까지 듣는 것 같아요. 청취자들이. 그러면서 정말로 그 감정 상태까지 알아요. 정말로 알아요. 매일 들으면 알죠. 네. 아, 저희가 여기 뿔났구나. 제가 여기 뭔가 삐진 것 같다. 뭔가 마음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저러지? 그 근대를 사실 장악했던 것은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입니다. 그렇죠. 근대 사회 자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디오는 어찌 보면 사실은 문화하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데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사람의 수용자가 자기가 생각할 폭의 진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청취자하고 방송 진행자하고 호흡도
오디오가 훨씬 더 친밀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텔레비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디오 미디어가 대중에게 2분의 1쯤 공급되었을 때 파시즘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그리고 케펠스 코라고 네. 그러니까 라디오를 케펠스 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케펠스 무솔리니 다 라디오 시대 때 폭력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가 갖고 있는 군중에 대한 감성적 통치 내지는 그걸 나쁘게 쓰면 파시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재밌게도 박정희 장군도 장군 되고 나서 이 가전제품을 열렬하게 홍보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라디오였거든요. 금성 라디오를 쿠데타하고 얼마 있다 찾아가서 그 금성 라디오를 골드스타 예, 했던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농어촌 라디오 번역 운동을 합니다. 이른바 이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지만 명령 체계가 하나로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그때 그 라디오 개발자가 누구였냐면 김진주 아빠. 김진주 아빠였어요. 김진주가 누구냐면 박노의 김진주. 네, 박노의 네. 네. 산호맹. 네, 박노의 시인의 장인. 예, 그 당시 그 라디오를 했던 국내 최초 개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진주 씨가 아버지의 라디오라는 책을 써요. 나중에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오디오가 갖고 있는 힘. 그렇죠. 있다는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성 매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교감을 하는. TV는 사실 일정하게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의 자료 화면 이런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정한 각본에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유롭게 안 갈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롭게 가는 거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짜여진 이렇게 별로 싫어서 옛날에 이제 뭐 잘리기 전에 TV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출연제의 고정. 그 출연료는 훨씬 TV가 짧잖아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거부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뭐 울렁증도 있었고 뭔가 좀 짜여진 상태에서 뭘 한다는 게 싫었는데 라디오는 아니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옛날부터 라디오를 좋아했던 것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정말로 그 꼭 확인해 보고 싶고 또 그러니까 시도해 보고 싶었던 게 팟캐스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TBS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 물론 일정하게 교집합은 있겠죠. 네. 교집합은 있겠지만 그 교집합 너머에 있는 다른 청취층 나는 그분들이 대단히 그러니까 소중하고 그럼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화법과 그런 내용이 과연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설까 를 또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좀 더 지금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봐야 되는데 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사수.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오디오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통 방식도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쉬운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혹은 밤을 잊은 그대에게의 그,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했을 때, 예. 예, 그때 텔레비전이 꼭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것이 방송하는 진술법 자체가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엽서 전 전시회가 있었어요. 예쁜 예. 엽서 그림자. 예. 예쁜 그림자. 어마어마한 큰 행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행사였어요. 예. 그게 왜 가능. 봄 되면 했던 예. 어마어마한 큰 행사.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했겠느냐고요. 노래 한 곡을 신청하는데 엄청난 장문의 그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네. 수십 장을 붙여가지고 만든 예. 제가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훨씬 더 교감하는 매체로서 예. 그리고 그걸 가장 오래 해 간다면 네. 방송인 김종배가 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오디오 역사에 중요한 한 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TBS 같은 경우는 뭐 제작 환경은 뭐 눈치 보고 네. 뭐 태클 들어오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만들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아이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섭외가 되는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섭외가 안 돼서 아, 이 아이템 못 다루는 경우가 좀 방송에 갖고 있는 한계이지만 네. 왜냐면 그러니까 뭐 그리라면 그냥 뭐 하면 내가 써버리면 되죠. 네. 근데 이제 방송은 그건 아니니까. 네. 근데 뭐 그거에 어차피 어디나 똑같은 거. 뭐 제작 환경은 자유롭고 하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TBS는 서울만 들립니까? 아, 수도권까지 다 천안까지 커버가 된다고 하던데요. 아, 그러니까 네. 방송은 서울 천안까지 들립니다. 천안. 서울에서 왜냐면 요즘은 천안도 수도권이래요. 네. 전철이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서울에서 송출을 하는데 천안까지는 성취가 가능하다. 아 그리고요. 저도 네. 천안에서 들어봤어요. 근데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문자는 게 와요. 왜냐면 요즘 이제
앱이 있으니까. 지방 아니 저기는 지방에도 TBS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따로 네. 별도예요. 별도 별도인데, 법인이 다른 거죠? 예, 다른 네. 건데. 네. 근데 이제 TBS 앱이 있으니까 앱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실시간 청취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방에서도.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다른 프로에서 보면 뭐 창원 이런 데서 문자 보내고 뭐 이런 경우 외국 사람들도 그렇죠. 들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한계 경계선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예. 근데 방송을 해보면 아침 방송이 좋습니까? 저녁 방송이 좋습니까? 방송 전문가로서. 시사는 사실은 아침이 맞아요. 아, 그렇군요. 시사 프로는 사실 아침 방송이 훨씬 더 그 경쟁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점이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밤새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뉴스 팔로우를 못 하고 출근하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뉴스를 계속 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갖는 신선도는 퇴근할 때 직장에서 계속 컴퓨터로 뉴스를 보거나 뭐 하고 하다가 이제 퇴근길에 또 지쳐 있잖아요. 거기서 뉴스 근데 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이죠. 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가끔은 어떤 경우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뉴스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아침보다는 구문이죠. 네, 전달되는 게. 네,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특히는 요즘 또 SNS의 시대이기 때문에 설령 뉴스의 어떤 그 기승전결 뉴스에 담고 있는 어떤 사안의 기승전결까지 모른다더라도 아,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는 아, 그렇죠. 인지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전달에 있어서의 이거는 아침이 선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언론과 좀 관련된 일을 젊었을 때 하셨는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조간신문 신문이고 석간신문 구문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날 어제 보는 신문을 어제 일요일 날 네. 그 원내대표 세 명이 냉면 먹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게 11시 10시부터 예고 기사가 나가고 12시에는 메뉴가 나가고 그다음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저녁쯤에 갈무리하면 구문이에요. 네. 좀 심심해지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제작 진 입장에서는 아침 방송 거의 죽음이죠. 그렇죠. 대신 죽음이죠. 네,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새벽 3시에 나와야 되는. 아침 프로 제작진은 거의 그러니까 기가 쪽쪽 빨린다고. 그러니까 TBS에 아침 시사 방송이 있습니까? 네. 아침 시사 방송이 있어요. 아 있군요. 예, 예. 저기 시사평론 김만음 씨가 진행. 아 예예예.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작은 저녁이 편한데 사실은 오히려 이제 그. 시사의 선도나 전달력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침이 더 맞다고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요. 대략 한 8시간 정도 휴지기가 있다가 잠자는 시간 그렇죠. 휴지기가 있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차를 그렇죠. 운전하면서 들어봐야지 딱 틀었는데 이제 오늘 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제 그건 이런 이야기구나 뭐 그럼 오늘은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걸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침이 좋겠네요 정말요. 네.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방송해야 되는데 네. 40분 동안 팟캐스트 얘기만 했는데요. 좋은데요? 아니 뭐 좋아요, 좋은데 네. 묻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아 지금 오창 국장이 땀 흘리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 땀 많이 흘려요. 시간 오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네.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총선 생리 현상 같아요. 아, 뭐야 땀이 안 돼. 이 방이 덥습니다. 네. 총선 얘기. 총선 얘기도 해야 되고.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잖아요. 총선 이후에. 채널A가 4월 16일 날 진행자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진행을 했다. 네. 아, 그랬나요? 등, 네, 그랬대요. 등등. 나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못 봤죠. 아, 못 본 건 아니군요. 안 봤군요. 근데 등등 해서 선거 끝난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하고 웃기지 마라. 어버이 연합 보도하는 거 봐라. 지상파에서 어버이 연합이 그 돈 먹고 또 집회 하청이죠, 이게. 하청의 수준이 뭐 심각하게 가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인천공항의 그 대리 저 주차 대리하는 업체의 하청을 받아서 시위도 해주고 이런 정도로 막 가던데 이런 보도 안 하는 거 봐라. 별로 언론 지형은 변한 게 없다. 네.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어요. 근데 네. 언론 전문가시니까 또 미디어오늘에도 오래 계셨고 어떻게 보세요? 선거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선거 후에 야권에서 이기면 항상 그런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항상 변한 적은 없어요. 아 그리고 저는 아니 아주 단순한 어떤 그 반문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두 분은 내년 대선에서 내년 대선에서 그러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지금 확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중동은요. 오히려 그러니까 초기 더 발달했으면 발달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에서 노선 변경하고 줄을 그러니까 갈아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설령 이긴다고 하는 확답이 내려져 있다도 그렇게 안 할 걸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조중동은 그 2000년대 안 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반대죠. 무슨 얘기냐면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선거에 의해서 미디어 환경이 변할 것이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훨씬 더 교활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속여볼까? 어떻게 하면 이른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내볼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의 미디어 앞에 좀 더 노출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 1대 99로 한 거 아니에요? 미디어 환경은 특히 이제 영상 미디어에서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둘이 약간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아 우리가 너무 단순했다. 훨씬 더 깨를 잘 써야겠구나. 필요하면 리본도 붙이고 필요하면 모자도 쓰고 필요하면 외치도 벗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의 일환이 아닐까. 사실은 또 리본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건 아마 위에서 보고하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쪽으로 다시 한번 끌어들이기 위한 사실 미디어 지형에서 떠날 수 있거든 사람들이 자칫하면요. 예. 관심도 안 가져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도리어 그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삐끼적 요소였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주변에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종편도 바뀔 텐데 채널A나 뭐 뭐죠 조선중앙방송인가 북한방 하여튼 저 TV조선 TV조선 이런 데서 출연 요청 오면 출연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거 끝난 다음에 오창한테 출연 요청 올 거라고 네. 아, 그래서 제가 그게 답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아니 종편은 네, 네. 여태까지 해온 대로 JTBC만 한다 뭐 이렇게 답했는데 그 질문과 답이 다 엉뚱한 거네요. 두 분 말씀에 따르면. 네, 저는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왕 이런 게 아니라요. 종편의 지금 그 제작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종편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제작 원칙과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시청률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단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팔리는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설령 그 이 아이템에 따르면 야권 인사 내지 진보 인사가 나와야 한다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진보 그러니까 종편 이데올로기는 상업성이다. 첫째는. 그리고 아니, 그 기조 위에서 다른 문제가 버무려지는 것이지. 언제든지 상업성이었죠. 그렇죠. 네, 언제든지 상업성이었죠. 어마어마하게 시청률 체크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 종편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보수 매체의 기준은 언제나 상업성이죠. 네. 사실 그 상업성이 이데올로기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거 분리되는 게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그 신문에서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데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무슨 업종일 것 같으십니까? 건설? 그렇죠. 건설 네. 건설 토건. 네. 근데 그거 그게 누굽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누군지. 그다음에 제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판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같은 매 애초 광고 단가가 싸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 분양 등등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하고 결탁돼 있냐고 어느 자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상업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게 새누리당의 고정 지지층의 일부가 그 투표에서 이탈을 했다. 네. 그리고 20대가 새로 지금 인입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장설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기존 새누리당 지층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지역구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를 찍지만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 찍었다는 사람들 꽤 많아요. 자 그러면 기존 새누리당 지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분석이 맞다고 전제를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새누리당 지지에서 흔들렸느냐, 동요를 했느냐. 거기서 누구나 그러니까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재미난 게 이거예요. 그 공천 파동에 대해서 종편은 안 다뤘느냐? 다뤘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 다뤘죠. 엄청나게 다뤘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새누리당한테 불리한데 그러면 종편은 왜 다뤘느냐라는 팔리기 때문에 다뤘더라고요. 왜? 아니 그 욕한 전화기까지 녹음해가지고 관객 채널 A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종편 이데올로기의 일반화 상업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율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것이 일희일비하면서 정책으로 해석을 하고 뭔가 판이 근본적으로 지금 대전환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아전 인수식 해석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낭만적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언제나 사실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선거에서 야당이 좀 앞서거나 그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결정적 순간이죠.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하느냐. 그럼 정반대. 그러면 거죠. 또 우문에 현답해 주십시오. 두 분 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변할 거 아니냐. 이를테면 이런 거요. 별로 안 변한 것 같지만 단서는 뭐 신문 방송 보도 편집국장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는다.
내일 온다면 돼.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네, 내일이요. 오늘 우리 방송 나가니까. 아, 오늘 나가니까 네. 네, 내일 오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오늘 조간 보니까 뭐 몇몇 조간에서 아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소통에 나선 것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설 기사 썼던데 그게 소통일까요? 좋게 말해서 당부의 자리일까요? 당부란 말도 네. 사실은 네. 완곡한 표현이죠. 네. 네. 야 똑바로 해. 뭐 이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야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최고 통치권자, 행정 최고 통치권자가 야당 대표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하고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표가 지극히 상식적인 몇 가지 요청을 했을 때도 그 뭐 이런 제의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그 당시에 130명 정도 있는 야당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디어 편집국장들이 와서 무슨 저런 얘기 한다고. 그렇죠. 1대1로 만나는 예, 것도 아니고 예, 수십 명 앉혀놓고. 예, 1대1로 만나면 더구나 말 못하죠. 뭐 무서워서. 그런데 수십 명 앉혀놓고 말할 기회가 뭐 그것도 정해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신문 어느 신문 뭐. 지금 국장이 45명인가 6명이 간다면서요. 예, 예, 예. 그래서 1대 40 몇으로 무슨 얘기가 이루어집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아니 순간 그것도 말할 것도 정해져 있겠지 이미. 어느 신문 편집국장 누구 네. 어느 신문 데스크 누구 이렇게 그렇게 정해져 있고 답도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데 이제 또 기자들의 속성이 이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부르면 안 가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런 아 그러면 가야지 우리가 예전에 아니 저는 가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사거리 혹시 있을지 모르고 대통령 중요한 뉴스메이커 그게 있으니까. 풀이 다 들어가니까 뭐 네. 기사거리 나올 텐데 아 지금까지 안 하더니 왜 하느냐고 과감하게 저 같으면 다섯 개 언론사 편집국장이 거절할 수 있을 정도라면 한국 언론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도리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다방 시사통 말고 없는 아니, 대통령, 거 아니,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는 왜 안 불었어? 국장이 없어서 대통령이 제긴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기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책임인데 그렇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다급해지자 일종의 쇼잉으로 부른다고 한다고 우리는 느낀다. 네. 그 사람이 통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나러 40여 명을 만나자고 하는 그 자체가 기자들을 만난다기보다 일종의 파티에 우리를 부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겠다. 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니면 정말 소통하고 싶으면 우리랑 인터뷰하자.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40몇 명하고 네. 차라리 그렇게 막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네. 우리 질문에 답해주란 말이야. 차라리 이게 낫죠. 두 시간이라도 네. 기자에게 질의응답을 가져달라. 네. 네. 단적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어디였나 갤럽이었나 어디인가 조사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59%인가 8%인가 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이유. 그러면 1번이 뭐냐 소통 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붙는 게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모습을 그 연출을 하면 지지율이 약간 오르거든요. 모르죠. 네,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기름칠도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언론 환경을 그 악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이래서 권력이 좀 그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레임덕궁과 그 군면이 지금 연출이 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언론이죠. 그렇죠. 언론이죠. 전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언론을 향한 어떤 기름칠적인 성격 두 가지 그러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깔려 있다고. 네네. 아니 뭐 레임덕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던데 설명할 필요가 없죠. 레임덕이죠. 왜냐하면 한 지지율과 이번 투표 결과가 그걸 뭐 명백하게 입증을 해준 거죠. 레임덕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레임덕의 증거. 그렇죠. 예예. 증거 중에 하나죠. 뭐 야구 선수들이 지금 저 선수가 지금 슬럼프냐 아니냐 얘기하면 이미 그때는 슬럼프란 뜻이냐 똑같은 거죠. 자 선거는 좀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진짜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예상 못했죠. 예상 못했죠.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평론 이제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정치평 시사평론 그냥 그렇죠. 그렇게. 시사평론 네. 예. 이렇게까지는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했죠. 시사 평론하는 게 뭐 미리 짐작해서 추론해서 말하는 것도 목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은 설명이죠. 그 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예언은 안 맞았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시사통을 이제 지금서 선거 국면에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바닥민심이 여론조사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전달을 했고 또 한 번은 지금 여론조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 지역구에서 나오는 무슨 뭐니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여러분 믿으십니까라고 이제 제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누리당은 승리는 뭐 거의 기정사실 아니야. 사실 이렇게 솔직히 봤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크게 그러니까 판이 출렁일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저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읽지 못한다는 건 알았지만 나도 못 읽었다. 아, 예, 예. 이렇게 인정을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한국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이걸 보면서요. 뭐 물론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이른바 뭐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뭔가 평가하는 정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당히 선거에 다 많이 두고 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3년 동안에 대해서 대중은 생각보다 느리잖아요. 하루쯤 뭐 상품이 아니니까 평가하는데 한 3년 기다려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닌데 하고 이렇게 딱 내렸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중의 현명함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대중이 현명하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 몇 석이니 더민주가 몇 석이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한 석 달 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20대 투표율을 지금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가설이 맞다면 50대 이상의 그 상대적인 어떤 새누리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아마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20대 투표율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재미난 게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20대의 그러니까 투표율 상승 추세가 완연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네. 그런데 20대의 어떤 투표율 상승 추세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지금 포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왜 오르느냐라는 왜 오르는 이것이 뭐 이래서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뭐 여야의 어떤 구도에서 읽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뭐 총선 전에 계속 나왔던 무슨 뭐 그 수자 계급론이니 헬 조선이니 하면서 나타났던 어떤 그 20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 이것이 결국 20대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옥죄어버리는 이것들이 결국은 20대가 그 투표로 말하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나 정치 전반의 어떤 가까운 미래를 예견에 들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들이 이번 참여한 것은 이른바 무슨 푸어 끝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우스 푸어 뭐 등등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 과거의 세대들은 우리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건 맞아 광장에 나서 뭘 해결하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그거보다는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점에서 이번 가장 20대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가 한번 높아지면 안 낮아지거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번 해봤기 때문이죠. 올라가긴 하는데 급격히 까이진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걸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평론하자면 이번 20대 투표는 세월호 투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겪고 2년 동안 그 바로 그 사람들이 첫째로 투표한 거거든요. 그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최초로 투표한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게 거리에 좀 나가보고 했거든. 근데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각했다. 근데 그 자각은 저는 굉장히 높은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쉽게 그 투표율이 낮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혁명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혁명이라는 게 무슨 유권자 혁명이죠. 그렇죠. 레닌만 혁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대 방식의 새로운 혁명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숙제도 좀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부산에서 더민주 후보 5명이 당선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이냐 보면 이것도 물론 지역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거지만 20대 같은 경우 거의 60에서 65% 정도가 더민주를 찍었다는 후보를. 그러면서 어떤 이런 그 뭐 부산이 디비졌다 요즘 언론 이렇게 이 디비진 것에 주된 것도 결국 20대다. 네네.라고 하는 건데 20대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게 좀 아까 말씀드린 사회 경제적인 환경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의 20대가 갖고 있는 정치적 환경도 기성세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주의 강화 메커니즘이 거의 해제된 상태에서 20대가 정책적인 태도를 결정을 하고 있죠. 네네네.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전라도지 내가 전라도냐 그렇죠. 엄마가 그러니까 경상도지 그런 것도 있고 기존 그 기성 정치인 중에서 지역 맹주라고 하는 이 구도가 깨진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자신의 사회 경제적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표 심리로 그대로 투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60년 선거 역사에서 보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그러니까 전환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문제는 그런 이 20대가 만약에 계속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들이 만약에 조금만 더 조직이 된다면 20대가 좀 더 조직이 되고 사회 경제적인 발언력을 지금은 거의 높이질 않았죠. 사실은 20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86이라든지 그 밑에 70년대생이 가졌던 대학생 정체성을 갖고 사회나 정치를 향해서 했던 그 발언권을 생각을 하면 지금의 20대는 거의 발언권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네.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들이 조직이 돼서 발언권을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사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 정치권에 어떤 규정력을 미칠 것이냐의 문제. 여러 가지 격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게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총선 전에는 사실은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선거에서 대단한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여야 막론하고 공천 갖고 지지 못고 싸우느라고 거의 그러니까 신경 뭐 잘 안 들렸어요. 못 네.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런 거죠. 지금까지 사실은 노인 복지 공약은 있었는데 네. 청년 복지 공약은 사실 빠다칠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없었죠. 그렇죠. 이제 청년 그렇죠. 쪽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그렇죠. 정당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만약, 것을 그렇죠. 이 두 개가 마주해서 만약에 그 만나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어떤 정치적 현상이 그 벌어질 것이냐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체크 포인트라고 봐요. 네. 그 청년들에게 화답해야 된다 시급하게. 그렇죠. 정치권이요. 그렇죠. 2004년이 떠오르는데 2004년에 그 4대 학법 열심히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억나는 게 없고 4대 학법도 통과를 못 시켰죠. 근데 뭐 정말 야당 지도자 박근혜의 존재감은 부상.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뉴라이트의 그 시작이었죠. 조직이 네. 그게 그걸로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네. 또 이상한 계신교 목사님들. 네. 네. 그렇죠. 이런 분들 쏟아져 나. 그때 언니랑 MB랑 다 촛불 들고 거리 집회했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호남을 둘러싼 쟁패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단순화하면 수도권 민주세력과 호남 민주세력의 분열이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잖아. 예. 이것도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죠. 역사상 처음 있는 일. 87년 87년 이후에 처음. 네. 그렇죠. 아, 그전에도 처음 없었죠. 역사상 처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그러면. 반세누리라고 하는 기본 같은 전선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그럼 반세누리를 어떻게 그러면 구현해 될 것인가라는 선거 전략에 있어서의 완전한 이견. 그거에 따른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던 최초의 선거라는 거. 네네. 문제는 이것이 그럼 대선에서 어떻게 되는 유효하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뭐 자꾸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언론 이런 데서는 자꾸 문재인 개인으로만 치환을 시켜갖고 자꾸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금치 것처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좀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일종의 말을 안 하고 있는 좀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른바 진보 혹은 뭐 비판 세력 혹은 뭐 저항 세력 뭐 이렇다면 혹은 민주 세력 이 안에 있어서 정말 얘기해야 될 것들을 왜 이렇게 덮고 사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총선이 던진 화두는 저 개인적으로 하라면 그 저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시간은 뭐 많이 지났는데 그 두 번째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하세요. 아니 그건 사실 제대로 자리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예. 제대로 자리를 깔고 한번 그 문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여기에다가 예. 영남 민주 세력도 예. 또 있어요. 예. 그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것이 그럼 어떻게 교집합을 형성하고 내지 어떻게 또 연대를 하고 내지 어떻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지금까지 선거판을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럼 이게 결정적으로 분열이 됐는가의 문제 네, 네. 이것이 그런데 톱니가 아주 벗어난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요 네. 연원을 가면은요 총선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통합당 네, 네, 2012년에 네. 민주통합당의 탄생의 배경이 뭐냐면 일단 빅텐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 개인적인 경험 듣고 있었는데 빅텐트론이 나오게 됐던 배경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죠. 자 얼핏 그러니까 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가 그렇죠. 네. 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 잉태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있었고 이 민주통합당의 발언 그러니까 호남 민주 세력과 어떤 수도권 개혁 세력 간의 어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필패로 가기 때문에 다 한 대 몰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영남 민주 세력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게 작년 말에 나타났던 새정치연합의 내홍 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 이 빅텐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 내지 그것이 어떤 그러면 이 공통분모가 창출이 그러니까 돼야만 그게 가능한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준 게 사실은 새정치연합의 작년 말의 내홍 사태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총선을 치렀고 그냥 임했던 거죠. 그냥 갔던 네, 거고 네, 네. 그것이 결국은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실은 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발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답도 내놓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발제가 그러니까 뭐 왜 그냥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왜 발제가 안 이루어진다 생각하십니까? 왜 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도 있죠. 맞습니다. 불편한 진실 있고 사실은 그 발제를 하는 순간 사실 저도 그런 생각 여러 번 했고 한 발제를 해볼까 그러다가도 그 발제를 하고 나면 제가 몇 번 경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반드시 고슴도치가 되더라고요. 박살난다. 박살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직업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정치 비평하거나 정치학자들은 알면서도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죠. 미디어 정서상 말할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더 심화시키는 것을 해야 될 텐데 말을 안 하죠.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그러면 대선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이를테면 우리 청취자들 정말 좋은 마음으로 물론 뭐 문재인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철수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다른 대안도 있지만 그거야 뭐 청취자들 일반 시민들의 몫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시민들은 지난 2012년 선거에 보여줬듯이 네. 텐트를 하나 크게 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여냐 야냐 이런 선택으로 아주 간명한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 뭐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탐색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시민들 잘못은 아니고 그럼요. 정치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나 개입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잖아요. 예, 예, 예. 판을 그렇게 깔아놓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둘러서 탈국 진짜 김정부회를 털 게 아니라 이거를 털고 가야 되는 숙제 아닌가요? 이건 좀 그 공론이 조약될 필요가. 네, 공론이요. 공론을 해야죠. 네. 네. 저는 이제 아주 먼 옛날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보니까. 이런 비슷한 무사한 문제들을 진작부터 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그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이 안에서 분열 지금 위험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거죠. 그럼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좀 아니 만약에 바뀌고 운보 운 좋게 무슨 사건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정권이 바뀌어도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뭐 국민의당 쪽에서는 연합 정부론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연립 정부 네. 뭐 그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하는 얘기인 것처럼 이제 일종의 하투패를 우리는 이 패밖에 없어라고 보여준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제 그것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사실 있다는 생각이 들고 훨씬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되죠. 사실 이제 김정은 선생 이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당이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시민사회에서 이런 카드들을 막 던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견인해 갔는데 그렇죠. 이제 정당이 휘둘려가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그 바로잡고 전 대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좀 안타까운 힘도 없고요. 대충 갈 사람 다 갔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약간 하위 파트너십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른도 없고요. 그렇죠. 어른은 막 80대밖에 없고 기껏해야 먼저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동원대생으로 여긴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떤 인력풀로나 여긴다거나 그 정도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뭐 정치권의 잘못도 있지만 시민사회의 잘못도 있고요. 하여튼 고민입니다. 어이구 참 정말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가네요.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아유 이게 진행자 중에 진행자 김종배 선생을 모시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할 말도 별로 없고 우리 청취 더 하셔도 돼요, 좀. 아니요, 근데 저희도 시간이 있으니까 청취자들하고 인사도 나눠주셔야 되고 하는데요. 마무리 말씀. 뭐, 네. 제 마무리요? 뭐 글쎄 뭐 마무리 이것저것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래서 뭐 지금 잠깐 총선 얘기는 막 말미에 잠깐 했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더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잘 꿰고 있는 분들이 또 뭐 이야기하고 또 길게 얘기를 해야 될 성질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규정 내리고 결론 내릴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뭐 시사통 얘기고 팟캐스트 얘기고 했으니까 그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만두고 이제 끝나고 잠시 휴지기를 가지면서 다른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누군가가 몇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 하려고 하냐 그걸. 돈도 안 되고 힘도 들고 그죠. 왜 하려고 하냐. 그렇다고 보니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방송의 끈이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출연 요청을 계속 사실은 오고 있었었고 근데 제가 안 나가고 있었던 거고 그냥 거기 나가서 그냥 해. 그리고 지명도 높이고 보는 거 그게 더 낫고 돈도 더 되는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답을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 같다.
그게 같다.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뭐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갈 수는 있겠으나 그게 주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하고 뭔가를 같이 해야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근데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무슨 플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여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그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휴지기를 가지면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말부터 약간 좀 침체기나 이런 게 좀 쪽팔렸던 거고 저 스스로가 또 저 스스로 불만족스러웠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니까 아마 끝나고 나서 5월 중하순에는 좀 더 그 생기 있게 좀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좀 더 정비된 모습으로 아마 좋은데 사이즈는 약간 슬림하게 네. 아마 데일리는 아마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일리는 이제는 TBS 쪽으로 저는 모을 생각이고 네. 그죠? 이제 짧게 치고 가는 것은 TBS를 하고 있는데 다시 데일리를 가져갈 그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그때 이제 잘리고 나면 그때 네. 또 다시 그때 검토하면 뭐 되는 그렇죠. 문제고 네. 그게 아니라 좀 더 젤리는 하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예. 그 말이 너무 손쉽게 뭐 10년 6개월 후에라도 그렇죠. 네. 사이즈는 줄이고 밀도는 높이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 방송을 통해서 또 교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교감하는 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오다방도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뭐 구멍가게니까 하여튼 최근 많이 듣고 계십니다. 네. 네. 나날이 우리 서 작가님 오랜만에 김종배 선생하고 네, 만나서 만나서 사실 반갑네요. 네. 그 정말 예비군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김종배 선생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만화 영화나 이를테면 이런 것들에 맞아요, 들어있는 만화통 예, 네. 그래서 만화통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오늘 뵙자마자 딱 사실 가만히 기자 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얼굴을 보자마자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대중문화 코드 읽어내기겠죠 사실은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다 준하니까 예. 뭐또 기회는 많으니까 또 잡아야죠. 옛날에 80년대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비디오 킬 레디오 스타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버글스라는 그룹이 보컬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 시대에 대한 어떤 문명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였거든요. 그 노래 자체가 그 김종배 방송인을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소리의 거처가 어디 있는가? 김종배를 들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이